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헬런입니다.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임 까지 키우기. 오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신이 없는 동안 2조 917억 1,7149만원을 벌었습니다. 뭐야 갑자기 꺼졌어.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지랄 예행병이 났죠. 일단은 꺼진 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좀 거짓 키우기. 자,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되더라? 아, 갑자기 또 하려니까 존나 하기 싫다. 뭘 도사. 변질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라나요, 여러분들? 황금 만화 구입한다. 2초 증발했다고? 아, 2조 없어졌어? 에이, 씨발! 2조 어디 갔어? 내 2조! 내가 일주일 동안 모은 건데, 씨발, 똥 깬들! 아, 잠깐, 또 튕기면 어떡해. 10,000원 했는데, 저장해야 돼? 이거 또 설마? 일단 저장. 여기 저장 한 번 더 해. 됐어, 이제 됐겠지? 일단은 2만원 또 썼습니다. 2만원으로 뭐 할 수 있냐? 초당 터치수나 늘리자. 초당 터치의 수 264번. 미친 게임.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골드뻥튀기 하면. 와, 대박! 어? 30레벨 됐다. 화가 아저씨 얼굴이 안 좋아보여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림은 많이 그려왔지만, 가난해서 한 번도 전시회를 열어보지 못했어.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어. 알바의 행복. 화가의 잠근 장치가 풀렸다. 락커. 30레벨.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 무슨 고민이 있어?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사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셔. 내가 너무 가난하고 비전이 없대. 뭐? 나 2조나 있는데? 하긴 콘서트도 못하는 삼류 가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지. 알바의 행복. 락커 잠근 장치가 풀렸다. 피아니스트.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쩌라고 이씨. 축구 선수. 지금 울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 어쩌라고 이씨. 과학자. 박사님 안색이 안 좋아요. 어쩌라고. 의사. 의사 얘기는 궁금하다. 박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뭐 2조 있다고 이 새끼야. 아니 그래서 얼마 달라는 건데. 여기 있네. 세종문화회관 5천억. 세종문화회관이야. 널 위해 샀어. 언제든지 패셔널을 해. 정말이야. 야, 그래도 돼.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이제 제 거예요. 미친 새끼. 올림픽 콘서트장. 이 경기장 이제 내 거야. 미친 새끼. 카네르기홀. 미친 새끼. 축구 경기장. 축구팀이랑 감독이랑 축구장이랑 다 샀어. 1군에서 마음껏 활약해봐. 이거 비리 아니냐? 씨발 돈 많으면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 미친 새끼. 아우 야 근데 야 이거 구걸도 사가 미쳤네. 과학연구소. 연구소 하나 샀어요. 푸어리. 엄청난 연구소가 네 거라고? 내가 연구소장? 그거는 계속 해주세요. 암 하다마다. 최신식 종합병원. 시설이 잘 돼 있는 병원이 있길래 하나 샀어요. 그거 시간은 남겨두세요. 아무렴 그래야지. 신게임. 거짓파워 1750%다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걸 하나 더 할까? 조회수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써주지. 구걸도사를 괴물로 만들어보자. 지금 스킬 지속 시간이 78초고 쿨타임 10초 120초로 해놓고 이거 최대로 올려봐. 어 뭐야 돈 다 썼다. 행성 구입도 할까? 이것도 사야 돼? 1회를 어떻게 모아! 일단 이거부터 해야겠다. 아이템 이거 하고 구걸도사 각설이 이거 왜 안 눌려? 넌 못 지나간다. 왜 안 눌려? 야 씨발 내가 여기 얼마를 꼬라박았는데. 됐다. 골드뻥튀기. 야 일단은 초당 1200억 벌고 터치당 71억인데 초당 400번이니까 그냥 대충 초당 1조 번에요. 각설이가 씨발 개꿀이네. 알바의 행복 한 번 더 해. 알바 고용. 탄사 30레벨 어쩌라고요. 왕 30레벨 어쩌라고요. 외계인 축하합니다. 레벨 20 달성으로 사단거제 효율이 증가합니다. 알바 고용. 뭐야 돈이 더 필요해? 31조 씨바? 31조가 누구 개 이름이야? 월 개 이름입니다. 한 번 더 해. 55조 모아야 해. 됐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우스코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알바 행복. 외계인 잠근 장치가 풀렸다. 100조. 알바의 행복. 프로포즈하기 하니 딱 좋은 정마효종 빌드를 하나 했어. 프로포즈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프로포즈 하라고? 우와 굉장해. 정말 고마워. 그런데 프로포즈는 한 번만 하는 거 아닌가? 기왕 산 거 자주 해. 친 새끼.
기업 인수도 다 해. 테슬라 인수. 거질보 테슬라를 삼키다. BMW 인수. 거질보 BMW의 주인이 되다. 벤츠 인수. 거지새끼 벤츠를 인수하다. 폭스바겐 인수. 거지새끼 폭스바겐을 인수한다. 스타벅스. 거지새끼 스타벅스 인수하다. 거지새끼 도요타 인수한다. 넷플릭스 인수. 어! 영화계도 그의 손에 개. 거지파워 이거 기업 인수 보너스도 있네. 아 그래서 빨리 늘었구나. 이거 다 사놔. 이 세상은 내가 접수한다. 맥도날드 할아버지의 눈물. 코카콜라 끝은 없다. 코카콜라 인수합병. 텐센트 있어. 텐센트도 노린다. 야 한 번 누를 때마다 6천억씩 보네. 미친 게임. 1900조에서 멈췄고. 각설이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너한테 꼬라박은 돈이 얼만데 씨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응. 텐센트 2000조 게임계까지 넘본다. 펭귄의 눈물. 기업 인수. 페이스쿡 인수. 구글의 주인이 바뀐다. 야 이거 3개 남았다. 아마존 마이크로하드 애플들. 친 이름 다 주옥 같은 거 보소. 점점 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 아마존. 골드 뻥뻥 튀기. 일경! 일경 얼마 안 남았다! 일경! 아마도존 그의 손 앞에 일경을 모을 수 있나? 그러면은 당분간 그지 파워 좀 늘리자. 와! 돈 쌓이는 속도 미쳤다! 580, 590, 600! 이북! 이북에 나타난 그지 새끼? 그지 새끼는 책을 읽으려고 한다. 헤롬의 한세 꾀망. 손에 잉크가 묻었다. 꾀미안 너 요즘 타락했어. 아 그랬다면 꾀미안 함께 출래? 싫어. 꾀미안이 춤을 무척 좋아하게 됐구나. 짜다 두 숟가락은 간장은 한 스푼만. 네 어머니. 간을 못 마셔서 시어머니가 짜다 두 숟가락은 이렇게 말했구나. 너랑 사귀려면 얼마면 돼? 어? 저 아마 깎아줘 천원. 혹시 책갈피 안 필요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얼마 안 하지만 책갈피 하세요. 진짜 얼마 안 하네. 그동안 얼마나 책갈피가 필요했을까. 아 나 초당 1조 버는 사람이야. 책갈피로 한바탕 소동을 벌인다가 인정된 후 다시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야 어떤 녀석이야 깡통을 찬 게. 너냐 이 깡통을 찬 게. 감히 겁도 없이 나에게 깡통을 차. 제발 용서를. 왜 좀 더 빨리 차지 않았어. 미친 새끼. 무서운 건달 아저씨를 피해 다시 한참을 걸었다. 휴 하도 걸었더니 피곤하네. 앉아서 좀 쉬자. 휘잉 철석.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한 CEO. 맨손으로 성공을? 맨손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척 헉 뭐야 누구야 도대체 뭐야. 그냥 손만 내밀었을 뿐인데 척 헉. 아 혹시 왼손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거? 그래 뭔가 깨달은 그지 새끼. 나는 구걸에 재능이 있구나. 이제 알겠어 왜 모두들 내게 돈을 주는지. 자 구걸을 한대. 그지 새끼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난 이미 기업 인수 다 했는데? 그럼 레벨업 하자. 12초 후 알바의 행복. 이것도 레벨업 하자. 어? 우르콩 왜 그러니? 무슨 고민 있어? 우르콩이 날 사랑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프로포즈를 안 해서 속상해. 이미 할 텐데 이제. 영원한 약속. 200조? 어 너무 싸고. 우르콩 사랑해 나랑 결혼해 줄래? 우르콩 당연하지. 고마워. 됐다 다 샀구만. 알바 고용. 대충 그가 거지 파워. 미쳤고. 몇 프로야 이거. 도시 구입도 있네. 타이베이 인수 완료. 시드니 인수 완료. 아 나 부동산도 없구나. 부동산부터 사자. 부동산 단독주택 30평 아파트 1층 상가 5층 빌딩 10층 빌딩 20층 빌딩 50층 빌딩. 미친 새끼 지금 다 샀어. 웬만한 거 미술품도 사. 고흐 피카초 뭉키 불내잔 불고갱님. 아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없어. 이거밖에 안 돼? 그지 새끼들. 오 초당 2조도 벌어놔. 마이크로하드 인수해야겠다. 거질보 빌 눈물을 흘리다. 3조 모아야 해. 일경 5천조. 씨발 생켜보니까 개빡치는 게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손이라도 움직였지 이제 손도 안 움직여. 그냥 대충 기다리고 있어. 이제 진짜 날먹이다 날먹. 애플 인수. 애플이 무슨 삼경이나 해. 애플들 세시대를 열다. 이래서 망했구만. 이래서 아이폰에 눈이 3개가 됐어. 이 그지 새끼 때문에 미스터리가 풀렸어. 왜 아이폰을 비용신처럼 냈는지. 아이 존나 이제 레벨업 하는 것도 의미가 없네. 아니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알바 고용해서 레벨업 올리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50레벨 패스니스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좋은 거예요? 얼마야 이거?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5경을 벌어야지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아니 이거 레벨업을 하는데 달라지는 게 뭐야? 5경에 초당 1원 추가야? 와 대단한 게임 씨발. 대단한 게임 씨발.
이제 뭐 할 게 없어! 현질하라고. 현질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이 자식아. 내가 지금 초당 얼마 버는지 계산해볼까? 아니야, 잠깐만. 그 전에, 카드는 다 모았네. 모을 만한 거는. 체육복으로 입혀주자. 체육복을 입으니 내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임사깟. 사깟을 쓰니 사깟이야. 메리아스. 딱 어울린다. 체육복. 양복. 와 대박. 잠시 후면 꽃향기에 이끌린 사람들이 꽃을 보러 왔다가 내 돈통을 보고 꽃보다 아름다운 동전을 넣어주겠지? 초당 얼마 버니? 한번 누를 때마다 4조를 벌고 구걸도사는 초당 405회를 해주니까 4조 곱하기 400 하면은 1600조네. 안녕하세요, 초당 1600조를 버는 사나이입니다. 청산하자. 시발 다 필요 없어. 인생 무상. 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내, 시발. 어영가 여기까지. 똥겜, 똥겜. 내 게임을 두 번 한 게 시발 인생의 한이다. 시발 내가 이거 얼마 쓴 거야 이거에? 영상값 개이득? 너무 즐겁다. 계산을 해볼까?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뭐야? 제목 예상. 이 거지는 사회의 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1400조 가지고 뭐해 이 새끼는. 진짜 키우기는 사회의 악이야. 재밌다. 하하. 안녕하세요, 초당 1600조를 벌기 위해서 8만원을 썼습니다. 시발.